이국재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황사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사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미세먼지가 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지대에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황사는 시야장애, 호흡기 질환, 눈 질환,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죠. 그런데 이 골칫거리 황사에 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황사에 좋은 음식 6가지를 소개해드리죠. 첫째, 삼겹살입니다. 돼지고기를 섭취하면 돼지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이 카드뮴과 납 등 환경오염성 중금속을 흡착시킨 후에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 굴과 조개입니다. 굴과 조개에는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중 하나인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굴과 조개 등을 섭취하면 체내에 쌓인 납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아연은 특히 붉은 살코기, 굴, 조개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셋째, 양파, 양배추, 마늘입니다. 수은이 과다하게 체내에 누적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황 성분이 든 음식이 좋습니다. 채소 속의 유황 성분은 체내에 들어오는 수은과 결합해서 담즙을 거쳐 변으로 배설됩니다. 넷째, 미역, 다시마입니다. 미역에 포함된 알긴산 성분도 탁월한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알긴산은 수용성 섬유질로 미역, 파래, 다시마 등에 많으며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중금속, 농약, 환경 호르몬, 발암 물질 등을 흡착해서 배설합니다. 다섯째, 클로렐라가 든 건강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클로렐라 또한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클로렐라 속에 칼슘, 아연, 마그네슘, 단백질 등이 소장에서 혈액으로 카드뮴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차입니다. 황사철에는 공기 중의 먼지가 평상시보다 10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입속의 침과 기도의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황사가 닥치거나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삼겹살, 굴, 조개, 양파, 양배추, 마늘, 미역, 다시마, 클로렐라, 차 등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보톡톡 오늘은 황사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